아, 어제 방송하고 말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바로 제가 사과 방송을 하거나 뭐 그러긴 좀 그렇고, 그래서 어제 방송하고 말이 좀 많았어요. 쪽지로 어떻게 이렇게 다른 BJ들을 가지고 저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지랄 발광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, 쪽지로. 뭐 어떤 팬덤이라고는 내가 얘기는 못하는데 막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너무 십선비 기질로 방방발을 못하고 저한테 그런 쪽지를 남기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? 어제 그래가지고 계속 해도 되는 건가, 이거 판도라의 상자를. 예, 그래서 제가 어제 반응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앞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예인 버전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돌려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예. 뭐야, 특정 팬덤 제가 뭐 저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딘지는 이제 당연히 말씀 못 드리는데 너무 그 저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제가 사과 방송을 하거나 뭐 그러긴 좀 그렇고, 그래서 그분들 쪽지를 차단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컨텐츠 하는 데 있어서 좀더그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하도록 할게요. 예. 아, 그리고 내가 어제 너무 그 소녀 감성으로 방송을 했다 그러더라고요. 그냥 너무 사람에 메말라 있었던 사람 같이 좀 어디 무인도에 있다가 사람 만난 것처럼 너무 그냥 천진난만하게 33살 먹고 그 나이에 나오지 않는 그런 텐션으로 최군이랑 방송 임하는 모습이 되게 흐뭇하시면서 찌잉하셨던 분들이 계셨나 봐요.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적자 생존의 법칙이라고 사실 좀 부담이 컸어요. 사실 합방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콘텐츠적으로도 좀 이제 많이 좀 생각을 해야 했고, 기존에 막 다른 방송에서 보셨던 그런 그림들은 일체 나오지 않았잖아요. 제 콘텐츠, 제 방송 색깔 이런 걸로 어제 좀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괜찮게 작용을 한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, 어제 그리고 시청자 수도 안 보고 했어요, 사실 정말로. 그래서 어제 뭐 이렇게 막 많이 보진 않았지만 방송 보셨던 분들은 재밌었다고 다들 해주시는 것 같아갖고 어제 칭찬 덕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그래서 감사드리고요. 이제 앞으로 남은 합방은 이제 누구랑 해야 할지, 나는 이제 앞으로의 합방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려고요. 내가 한번 가고 한번 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요. 아, 근데 확실히 방송하는 사람들이랑 방송을 하면은 좀 편해. 그냥 일반인 게스트만 항상 했었는데 진행이 반으로 덜어서 굉장히 편했어.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. 이 그림을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이 뭐라고? 뭐지? 꼰대즈. 꼰대즈 해가지고 누구 영입해가지고 같이 크루 활동했으면 좋겠다,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, 글쎄요, 그거는 내 혼자서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볼게요. 그래서 최군한테 내가 나중에 한번 얘기는 해 볼게요. 네. 네, 그 친구 워낙 공방 이런 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지금도 대국민 오디션 이거 진행하고 있잖아요. 그런 거 보면은 참 체력이 진짜 좋아. 나는 그렇게 술 퍼먹고 자고 일어나니까 속도 쓰리고 막 설사하고 다리 같은데 갑자기 통증이 막 생기고, 진짜 나 지금 저 뭐야 발 뒤꿈치에 지금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싶더라고. 술만 먹으면 다음날이 꼭 그래.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괜찮아지고.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7시 때딱 방송 듣고 하니까 집에 가서 바로 잤나 봐요. 통풍 왔냐고? 통풍은 예전에 왔었어요. 1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게 통풍인데 이제 슬슬 올때 되지 않았나.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한 그좀 생각이 좀 저기 하더라고요. 통풍이 리얼 개고통이라고.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어요. 저는 이제 그냥 발가락 같은데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아프거나 그런 식으로 저기 돼가지고 한 거라서, 뭐 보험도 다 들어놨고요. 그래서 뭐 크게 저기는 없는데, 통풍 같은 경우는 계속 관리만 잘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